예, 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예, 오늘 제가 현장에 온 것은 성주 관내에서 또 살기 좋기로 각광받고 있는 경북 성주군 수렴면 봉양리 가는 곳입니다. 전원 별장 부지가 큰 게 하나 나와서 향후 전원 주택을 지어가지고 분양하실 분한테는 안성맞춤이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여기 보면은 여기가 봉양 1동. 수렴면 봉양 1동입니다. 봉양 1동에 들어가는 진입 도로 인접에 바로 본 땅이 있는데요. 자, 우선 그 로드 뷰하고 드론 영상 보면서 간략하게 한번 땅을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로드 뷰 드론 영상 시작합니다. 경청해 주세요.
자, 현장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아, 오늘 매물 경북 성주군 수련면 봉양리에 있는 땅이고요. 도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치편에 약 90평 정도 있습니다. 여기 무슨 나무야? 여기 감나무, 살구나무 심어져 있는 90몇 평 요 땅도 기고 위치편에 있는 땅도 전체 답니다. 지금 안에 꾸지뽕, 감나무, 복숭나무 뭐 이것저것 다 심겨져 있습니다. 우선에 저 위에부터 가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서 한 바퀴 삥 돌게요. 꾸직뽕 나무입니다. 꾸직뽕. 요는 청도 복숭아. 그리고 이 땅은 상하수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자, 위에 경계는 요 인근에는 전부 전원 별장 마을입니다. 그리고 부지가 지금
전원주택 부지 닦아서 파는 게 60만원대부터가 최고, 계곡 낀 거는 80만원대까지 그렇게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뒤쪽 경계는, 상단부 경계는 한 이쪽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피나무, 그 다음에 보리수 심겨져 있습니다. 토종보리수시보다 토종보리수 요 심겨져 있는 게 상단부 끝부분입니다. 그리고 감나무 식재되어 있고요. 자, 이곳은 보자. 아유, 덥다. 자, 부지 면적이 1675평입니다. 그리고 계획관리지입니다.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 나오는 곳이고요. 향후 건물을 지면은 약 670평 정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선 근접해 있고요. 그리고 마을로 올라가는 한 3m 54m 도로 접해 있습니다. 지목은 답, 임야,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목은. 매매 금액은 자막으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곳의 좌향은 동남향입니다. 동남향. 저쪽이 남향이니까 동남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연무 현상 때문에 앞트임이 안 보이는데, 없을 때는 앞트임 전망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하수도가 설치 가능합니다. 자, 이게 이제 전원 별장 마을로 각광받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요 땅 안에 이렇게 갑비산 바위돌, 방구돌이 이리 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포크레인 공텐이 들어와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공유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나중에 전원주택 부지 조성할 때는 공텐이 들어와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전부 꾸직봉입니다. 이게 저쪽이 이제 바로 그 가야산 국립공원이 바로 뒤에입니다. 오늘은 연무 현상 때문에 오늘 저 가야산이 안 보이는데요. 아따, 요 자두, 아따, 자두도 방식이 열리다. 꾸직봉 뒤쪽에는 요 자두밭도 있고 하네. 자두 수확 엄청나게 하겠네. 아따, 오지 열리다. 한번 보십시오. 아이고, 올망졸망하니 막 얼마나 열리는지. 이 땅주인께서 농사 전문가다 전문가. 와, 보기 좋다. 이 자도 봐라 이거. 벌거 이거 뭐 얼마나 보기 좋겠습니까, 그죠? 나무는 그 보이 한 6년생 7년생 좀 돼 보이네 자두가. 그리고 이 뒤쪽에는 대봉감인지 뭐 저 일반 꽃감감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감나무가 쉽게 돼 있고 그러네요. 밤나무도 저 있네. 밤나무도 몇 그루 서가 있고. 저거는 밤나무입니다. 이 밤꿀이 또 6월달에 밤꿀이 또 맛있잖아요, 그죠? 지금은 또 양복하는 사람들은 밤꿀 딸기라 지금. 자, 자두나무가 한 몇 꿀 되나? 한 꿀, 두 꿀, 세 꿀, 세 꿀 정도 되네, 자두나무가. 자두나무가 세 꿀 정도 되고, 무엇보다도 이 땅 안에는 자연색이 꽉 배이 있을 겁니다. 이 바위돌 한번 보세요. 이 천년 자연사가 아닙니까, 벌써. 에따, 크다. 엄청 크네. 자도 봐. 자,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바위가 뭐, 어마무시하게 크다. 자, 인근에 전부 전원 별장이에요. 대구에서, 이쪽으로 전원 별장지로 많이 들어옵니다. 뭐, 알 만한 사람 다 알 겁니다. 소련면 봉양리 가면, 와, 그 좋지옥 하면서 알 겁니다. 모르는 사람 치 아프고, 뭐, 모르는 사람까지 내가 설득할 필요는 없고, 아는 사람만 그냥 전화 주소. 요 뒤에까지 경계입니다. 멋있어. 사과나무도 심어져 있네요. 자, 뭐, 딴 거는 다 좋은데, 접근성도 좋고 다 좋다. 다 좋은데, 봉양리는 가야산에서 내려온 계곡을 끼야 되는데, 계곡을 안 끼고 있어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원칸 이제 청정 지역이다 보니까 각광받고 있습니다. 또 일부 기팅에는 고사리도 심겨져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한 60% 70%는 꾸직봉이고 자두 뭐 한 10% 감나무 뭐 그래 분포되어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요도 자두인가 그러네. 요도 자두네. 저 위에 있는 자두하고 이 자두하고는 좀 품종이 다른 것다. 요 자두 또 한 굴 있습니다. 자, 하단부까지 내려가 보겠습니다. 토
토목공사 할 거는 별로 없겠다. 이쪽으로 지금 보면은 자연적으로 촉대공사 다 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할해 가지고 이거 촉대공사 지금 다 쌓여져 있잖아요. 자연색으로 다 쌓여져 있기 때문에 토목공사 할 거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뒤에 촉대공사 다 했네. 자, 요거가 이제 하단부로 보면 되겠네요. 요 이제 이 오동나무, 요는 달에 토종 달에. 자, 요거 하단부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 촉대공사가 다 쌓여져 있네. 보십시오. 아, 요 전망 좋다. 요 한번 보십시오. 뷰가 이래 좋다. 이야, 보리수 봐라. 와, 굵다. 보이시죠? 벌거이 뭐, 온천이 벌거이다. 벌거다, 막. 알다시야. 맛있네. 이 부동산 하도 다니면서 땅보러 다니면 재밌는 게 이런 거, 이 맛에 부동산 합니다. 너무 집 땅보러 다니면서 보리수도 따먹고 이 맛에 부동산 하는 거 아닙니까? 가을은 꾸지뽕 따먹어야 되겠다. 밑에 촉대공사가 다 쌓여져 있네. 막말로 빈 땅을 노릴 수는 없는 거고, 또 이곳에 땅 매매되는 가격이 50, 60, 70, 80, 90까지 이래 계속 끼고 있는 건 그래 매매되니까 이 고급 땅에 농사를 왜 짓겠어요? 이해가시죠? 전부 다 세금 때문에 안 갑니까? 8년 작용하면은 세금이 어느 정도는 감면해 주거든요. 근데 돈 따위가 10억 이상 넘어가 버리면은 8년 작용 하시더라도 세금은 조금 나옵니다. 근데 요거는 10억 미만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세금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땅을 놀리놓니 요렇게 꾸직봉이라든지 자두를 심어서 세금 감면을 받으려고 농사를 지으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덥다. 요거는, 이것도 꾸지뽕이고, 꾸지뽕도 많이 열렸어요. 안 보이소? 많이 열렸죠. 그래, 뭐, 이 안에 있는 그, 과수는 신경 쓰지 마시고, 어차피 다 캐내야 됩니다. 자다시리, 이거 뭐, 이 고급 땅에, 이런 거 뭐, 중요하노? 자, 토목공사 할 것도 없고요. 시엘이 분할해가지고, 도로 따개가 분할해가지고, 전원주택 지어가지고 분양하실 분들은, 아, 요 땅이 괜찮아요. 토목공사 할 것도 없고, 저 앞자락에도 지금, 그 촉대공사 다 쌓여져 있기 때문에 뒷돈 들 건 없어요. 자, 그냥 뭐 설계비하고 청량비,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토목 설계비는 짜다시에 들어갈 거 없어요. 이미 지금 토목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렇고 매매 금액은 자막으로 처리하는데 금액 절충은 단디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돈 따위가 돈 따위만큼. 자, 이곳에 자연석은 꽉 배어 있기 때문에, 몰라, 저 앞에 촉대공사 했는 거 보니 전부 자연석으로 쌌는데, 이 땅에서 돌을 빼가지고 저쪽으로 촉대 쌓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 파면은 돌은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뭐 야심차게, 우리 가야산 국립공원 바로 밑에 해발 높고 청정지역인 곳에 전원 별장 지어가지고 분양할 만한 그런 대형 업자들은 요 땅 이거 사가지고 한번 야심차게 추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분양은 당연히 저희들이 다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요 안에 한 바퀴 빙 돌았습니다. 돌고 저 바깥에 나와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조용하고 넘태클 걸 사람도 없고 완전 저런 별장 마을입니다. 여기가 저 밖에 나가서 현장 방송, 웬만한 대형차는 다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공사하는데도 크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경유해가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민원도 생길 일도 없고 이래서 바로 공사 시작하셔도 민원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건너편에 이렇게 그
한 90평 정도 이렇게 땅이 또 남아 있어요. 요거는 또 나중에 따로 뭐 컨테이너 갖다 놓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팔든지 그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도로를 기준해가 이쪽 저쪽입니다. 그리고 요 살구나무 오지게 열려 있잖아요. 지금 살구나무. 살구꽃이 필 때면 요 이제 살구나무가 있거든요. 살구나무 여기 있는 땅 90평도 있다. 같이 팝니다. 같이. 그래 보면 됩니다. 요 감나무 한 세 그루 서가 있네. 요 90평에 감나무 하나, 둘, 셋, 넷. 네 그루 서가 있고요. 사고나무 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북 성주군 수림면 봉양리 전원 별장 부지 분양할 집지가 분양할 만한 땅 소개는 현장에서 마무리하고요. 또 사무실 가서 공부상 서류를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계속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치 좋습니다. 여기 공기도 맑고요. 자, 사무실 가서 뵙겠습니다. 부동산 꿀팁이었습니다. 예, 사무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적 경계부터 한번 대충 그려봐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래 해가지고 한 덩어리입니다. 자, 대충 뭐 정확한 건 뭐 지적 경계 측량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자, 대충 요렇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이쪽에 또 한 필지가 요렇게 있습니다. 요렇게. 자, 이 부분에 또 한 필지가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 부분은 지우고, 이 부분 지우고, 자, 지우고, 이 부분도 지우고.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쪽에는 지금 이게 감나무, 하여튼 감나무, 감나무, 자두나무 뭐 이렇게 심겨져 있습니다. 여기 밑에도 또 뭐 이것저것 심겨져 있고요. 또 군데군데 보리수 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우리 땅 좌향은 이렇습니다. 좌향은 정확하게 그려봐드리. 좌향은 이 방향이 4시, 5시 방향입니다. 그래서 동남향으로 건물을 지어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 땅은 동남향으로 건물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사진을 또 한번 봐드릴게요. 자, 이곳은 여기가 가야산 국립공원입니다. 가야산 국립공원이고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등산로가 이렇게 개척이 잘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야산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다음 또 딴 사진을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뭐 참고하십시오. 이쪽 종래는 가야산 국립공원 바로 밑이기 때문에 자연 경관이 뛰어난 그런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는 그런 전원 마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주에서 이 방향으로 왔습니다. 이 방향으로 왔고 또 이 방향에 지금 제 차가 좀 여섯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왔고요. 그리고 이 방향으로 가면은 가천면으로 가는 방향이고 이쪽 내려가면 또 고정 가는 방향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 도로 부분이죠. 이 도로 이 도로도 그렇고 이 도로 부분은 성주군 땅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주군 땅이다. 그래서 건축하면은 별무리가 없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쪽 자락으로 지금 현재 상수도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지하수라든지 이런 건 안 파셔도 되고 현재 지하수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걸 좀 파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큰 의미는 없는데 상수도가 설치되면 아무래도 개발하는데 아주 용이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또 다른 사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바라보는 그 사진은요, 이 방향이 여기가 수준면 소재지입니다. 이쪽 방향이 이제 고령 가는 방향이고 이 방향이 성주로 가는 방향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는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자, 또 다른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뭐 인근의 풍광이 참 아름답습니다. 자, 대충 또 지적경계를 한번 그려봐드립니다. 자, 우리 땅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여기도 땅이 한 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지금 촉대 공사를 다 쌓았기 때문에 앞으로 뭐 그냥 여기에 저기에 분할해가지고 딱딱딱 분할해가 나중에 전원주택 지어서 분양을 하시면 됩니다. 땅이 이쪽으로 완만하기 때문에 크게 토목공사라든지 이런 거는 안 하셔도 됩니다. 단지 단점이 약간 부정형의 토지다 보니까 조금은 따뜻는데 지장이 있겠다. 분할하는데 조금은 지장이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땅은 지금 보면은 좌향이 지금 보면은 정확하게 한번 짚어봐 드리겠습니다. 우리 땅 좌향은 지금 정확하게 한번 짚어봐 드릴게요. 이 방향이 지금 이 방향이 남쪽입니다. 이 방향이 남쪽 방향이고요. 그리고 이 방향이 동남향이다 보면 됩니다. 이 방향이 동남향, 여기가 동향, 북향, 여기가 서향,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남쪽 방향이 이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 땅은 이 방향 보고 건물을 지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동남향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사진은 그만 보고 카카오 맵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자, 짜잔. 자, 카카오 맵으로 왔거든요. 우선 제가 왔는 길부터 먼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가 설명 드릴게요. 자, 여기가 성주군입니다. 제가 출발한 성주군이고요. 제가 여기 33번 국도를 쭉 타고 와가지고 쭉 타고 왔습니다. 쭉 타고 와가지고
쭉 이어옵니다. 쭉 이어오면은 제가 이제 걷는 길이 이 길을 쭉 타고 내려가 여기 그 수륜 여기가 수륜 면소지지입니다. 수륜 면소지 가기 전에 바로 우회전해 가지고 들어온 길이 여기가 이제 봉양리입니다. 아주 유명한 전원마리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공식적인 이야기인데요. 자 일단은 현장에 이제 도로 길부터 먼저 체크를 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33번 국도에서 다시 우리 성주군 2차선 도로를 쭉 타고 와가지고 바로 이쪽으로 꼬리를 했습니다. 이 정도로 접근성은 좋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마되고 말만 많은데 일단은 이야기거리가 어떤 이야기가 지금 현재 오고 가고 있냐 하면은 지금 이쪽으로 김천 KTX 역사에서 연결해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지금 김천에서 저 거제도까지 통영까지 거제도가 통영입니다. 거제도 싶습니다. 거제도까지 통영인가 거제도인가 같은 그쪽까지 단선으로 고속철도가 노이 예비 타당성 검사도 안 하고 여타 우리 문 대통령께서 예비 타당성 조사도 할 필요 없이 바로 고속 그 열차 그러니까 KTX 열차 선 이거를 개통을 또 여타 이거를 예비 타당성 조사 있죠. 이거는 배제하는 걸 해서 철도가 놓여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성주역이 어디 도로냐 하면은 뭐 대충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가천면을 기준으로 하면은 가천면 동운리 기준 이렇게 이제 여기 놓여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륜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봉양리하고 적성리하고 여기에 여기 놓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놓여져는 이고 일단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곳하고 동운리하고 하동이고요. 수륜면은 적성리하고 봉양리에서 여기 놓여진다 이렇게 하여튼 뭐 들어서야 들어서는 거고 하여튼 그렇게 계획이 잡혀있다라고 아직까지 발표는 안 했는데요. 그런 말들이 지금 나돌고 있습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 생각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이 지금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나도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또 들어서야 들어서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 저 카카오 맵을 지금 열었는데 자 우리 지적 경계부터 이렇게 보시면 지적 경계부터 제가 한번 체크해 주고 이렇게 생기십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요래 가지고 한 필지 그리고 여기 있죠. 요래 가지고 한 필지 총 다섯 필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 땅 좌향은 이렇습니다. 여기가 장카지만 정남향이고요. 동향, 서향, 북향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 땅은 동남향으로 건물을 나중에 지으시면 됩니다. 동남향으로 건물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여기가 보면은 좀 더 작은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바로 여기가 가야산입니다. 여기가 가야산 국립공원 있죠. 여기가 바로 밑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야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땅값이 천차만별인데요. 좀 값비싼 동네를 체크 한번 해봐드릴게요. 자 가야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야산 밑에 가천면 신계리 용사리 여기 땅값이 좀 괜찮고요. 그 다음에 마수리 법전리 여기 땅값이 괜찮고요. 그 다음에 봉양리가 땅값이 참 좋습니다. 오히려 심파리 적성리보다 봉양리가 땅값이 좋습니다. 자 그렇고요. 우리 저 가야산 국립공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땅값이 제일 비싼 데가 어디냐면은 체크해봐드릴게요. 여기가 배분리입니다. 가야산 국민호텔 밑에 보면은 이 덕곡으로 넘어가는 부분 있죠. 양갈래로 땅값이 상당히 비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성주 관내에서 가야산을 끼고 제일 비싼 땅은 지금 경북 성주군 수륜면 배분리 쪽에 있는 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는 60만원 또 종고는 100만원까지 매물로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요. 실제 그 저희들이 작년에 제가 매매를 한 게 했는데 약 73만원 정도 해서 평당 73만원 정도 해서 매매를 성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최고가입니다. 계곡 끼고 있는 땅들은 72만원 이상 호가를 한다는 걸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땅은 지금 여기가 보면은 계곡은 접혀있지는 않지만은 계곡이 철철철 인근에 흘러가고 있다 이러면 됩니다. 여기 보면 계곡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철철철철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계곡 주위로 있는 땅들이기 때문에 이 계곡이 정말로 좋습니다. 일곱수 계곡이기 때문에 계곡 인근의 땅들은 땅값이 상당하다. 그리고 인근의 전원 주택 부지를 닦아서 매매를 하는데 매물로 쏟아지는 게 65만원 정도에서 매물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분양이 다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매물은 그래 나옵니다. 오늘 우리 땅은 희망 가격이 62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래는 뭐 하겠습니까? 아무튼 간에 야심차게 이제 전원 주택을 지어서 분양할 업자분들은 이런 땅도 괜찮지 않겠나 싶은데 뭐 세금 때문에 뭐 많이 남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접근성 좋은 이런 땅들이 잘 안 나오니까 뭐 유심히 검토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 보시죠. 와이다노 자 우리 매물 자 경북 성주군 수륜면 봉양리 385-1번지고요 우리 땅은 자 여기 보면은 지목이 여기가 답입니다. 답이고 면적이 지금 보면은 553.8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은 1675평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땅은 계획관리지입니다. 금표 40에 용적률 100%고요. 가축사유 제한지역입니다. 소, 개, 닭 뭐 이런 거 믿지 마란 말입니다. 뭐 간단합니다. 그리고 우리 땅은 지금 총 몇 필지냐면은 보십시오. 이거 하나, 한 필지, 두 필지,
그리고 세 필지, 네 필지, 건너편에 다섯 필지고, 그 다음에, 6번, 7번은 성주군 땅이다. 이래 보면 됩니다. 자, 우리 메모 1번, 2번, 3번, 4번, 5번인데요. 6번, 7번은 성주군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고, 지적 편집도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짜잔. 자, 주위에 지적 경계를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90% 이상 맞아도 갑니다. 우리 땅. 또, 복습으로 간략하게 지적. 자, 여기 남, 동, 서, 북입니다. 그래서 우리 땅은 4시, 5시 방향으로 동남향으로 건물을 띄우시면 되고요. 그리고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성주에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차를 대고요. 여기 보이는 2차선 도로 있죠. 이거는 성주군 땅입니다. 그리고 봉양리 마을로 올라가는 길 있죠. 이것도 성주군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니 내 땅이니 택배를 사는 게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우리 땅은 지금 보면은 1번, 2번, 3번, 4번, 5번입니다. 자, 이렇게 총 다섯 필지로 지금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6번, 7번은 성주군 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완만한 땅이기 때문에 토목공사비는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갈 그런 땅은 아닌 것 같고, 약간 부정형의 토지이기 때문에 분할하는데 조금 뭐 애매하고 뭐 조금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 동네에서 최고 요지의 땅이 현재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볼 만한 그런 땅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요건 요거대로 이렇게 분할해가 팔고, 또 요건 요거대로 도로 건너편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요런 거는 따로 이제 뭐 농막 주택이라든지 요런 걸 사람한테 팔아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북 성주군 수림면 봉양리 전원 별장 부지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또 부동산 골디 조매물 설계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요 전원주택 지어서 분양하실 우리 업자분들 유심히 봤다가 야심차게 한번 전원주택 지어가지고 분양 한번 해보겠다. 분양은 저희들이 100% 해드릴 자신이 있으니까 한번 서로가 협업해서 움직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꿀팁의 김수장이었고요. 또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가야산 국립공원을 기준으로 해서 퐁당퐁당 땅값 비싼 데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가야산 국립공원 주위에서 두 번째로 땅값이 좋은 수륜면 봉양리입니다. 첫 번째는 수륜면 백운리고요. 세 번째는 가천면 신계리 용산이 땅값이 좋고요. 그 다음에 뭐 법전리 마수리 이쪽으로 땅값이 순서가 그렇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 여기 경북 성주구 수륜면 봉양리는 가야산 국립공원을 기준으로 두 번째로 땅값이 좋은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또 방송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꿀팁의 김수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